할렐루야. 듣고 부르고 배우는 허목사와 함께하는 찬양교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현성열교회 허경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참 어려워졌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힘써야 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순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함께 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허 목사와 함께하는 찬양교실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찬양도 배우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배우고 부를 찬양은요, 민호기 목사님께서 2018년도 작사 작곡한 찬미워십 음반에 수록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배우기 전에 가사를 먼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떠셨나요? 가사를 묵상하니까 그 찬양의 의미가 더 확실히 다가오지요.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곡의 특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곡은 4분의 4박자로 이루어진 곡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박자의 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4분음표를 한 박자로 하는 이 4분음표가 한마디에 4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8분음표는 8개, 16분음표로 하면 16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보면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유의해서 부르신다면 별 어려움 없이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하이라이트는 후렴 부분인데요. 그 후렴 부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은 좀 담담하고 침착하게 부르신다면 후렴 부분은 조금 힘있게 악센트를 주어서 부르면 곡의 느낌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자주 불러보고 많이 불러보는 것만큼 좋은 연습이 없지요. 지금부터 저 목사와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니 큰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허 목사와 함께하는 찬양교실을 통해 더 많은 찬양 함께 배우면서 더 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